그래서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들고 가고 있는데 아빠가 제 손을 붙잡으시더니 이렇게 믿음아 오늘은 아빠가 좀 잘해서 1등 한 것 같지 않니? 이러시는데 왠지 외식상품권을 드려야 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드렸더니 아빠가 진짜 행복한 모습으로 주머니 안에 쏙 넣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끝까지 비밀로 했어요? 저는 아빠와의 의리를 지키려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마음이가 또 고자질을 했어요. 마음이가? 이야 마음이가 문제야. 아니거든? 형이랑 아빠랑 저번에는 세 개밖에 못 맞췄는데 이번에는 1등 했으니까 엄청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한테 형아 스피드 퀴즈 1등 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말한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마음이 말을 듣자마자 1등? 그럼 외식 상품권은 어딨노? 이래갖고 아빠가 진짜 슬픈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외식 상품권을 꺼내서 엄마한테 드렸어요. 이야. 그때 아빠 얼굴이 연기파야. 연기파야. 연기파예요.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 예. 뭐 아시다시피 스피드 퀴즈 할 때 뭐 믿음이 똑똑하니까 잘하잖아요. 네네. 문제는 저한테 있거든요. 제가 문제인데. 근데 이게 느낌이 통할 때가 있어요. 필이라고 그러죠. 필이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설명을 안 해도 제가 말만 한마디 단어만 딱 해도 믿음이가 바로 맞히고 또 네. 믿음이가 몸만 한마디 얘기해도 제가 바로 맞히고 이런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네. 체조! 그렇지! 좋아. 좋아. 흰색, 검은색, 알로. 바로 그 김병만 아저씨가 개콘에서 올라 달인! 그렇지. 진짜! 야 이씨! 력살! 그렇지! 1등을 했는데 제가 제 스스로 굉장히 대견한 겁니다. 1등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상품권은 꼭 나한테 좀 제 스스로 좀 저 뭐랄까요 좀 그걸 좀 받고 싶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1등하거나 그러면 집사람이 와가지고 쏙 빼가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뭐 구경도 못해요. 못하게 하세요 그럼. 예? 못하게 하시라고. 그게 안 됩니다. 저 집사람 부지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고자일 때문에 그냥 외식 상품권 말고 이정원 아저씨가 준 돈도 있잖아요. 어? 무슨 돈? 탤런트 이정원 아저씨가 이정원 아저씨 돈을 줬어요? 저번에 이정원 아저씨랑 만났는데요. 이정원 아저씨가 아빠한테 돈을 주니까 아빠가 엄마를 보나 안 보나 주머니에 돈을 쏙 넣었어요. 저도 그때 봤는데요. 아빠가 그때도 진짜 행복한 모습으로 했었어요. 아, 나 지금 아니 이제. 아니 이게 저기 그 이종원 씨가 요즘 드라마 때문에 좀 바빠가지고 얼마 전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누구 지인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 축의금을 내달라 그랬어요. 근데 오랫동안 못 보다가 오랜만에 저는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종원 씨가 먼저 와서 저한테 야 형님아 저번에 축의금 내서 고맙다 그러면서 돈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꽁돈같이. 저는 완전히 꽁돈, 완전히 꽁돈 생긴 거죠. 근데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이게 딱 집어넣는데 그걸 지금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마음아. 아 근데 그거 본인 돈이잖아요. 제 돈이죠. 아, 그것도 가져가요? 네? 사람이? 그것도 가져가요? 집사람이 알면은 그건 그럼 누가 그러지 집사람? 아니 기왕 이렇게 된 거 미리 마음아 야 오늘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돈 또 저거 해야 되니까 그 돈으로 우리 저희 지종원 씨 줄 돈 오늘 밥이나 먹자. 미리 오늘 뭐 먹고 싶어?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요. 마음이는? 전 복질이요. 복질이? 밥에 두 군데 가야 되잖아. 복질이 알았어요. 오늘 맛있는 거. 야 뭐야 이거 복질이가 먹고 싶대. 성원 아까 외식 상품권 받을 때 왜 하필이면 왜 마음이 아빠가 왜 믿음이 형이 왜 아빠가 주장 말도 안 했는데 왜 줬을까요? 그래요. 자, 저 정훈이 왜 쳤어요? 정훈, 네? 성훈이 얘기하는데? 저번에 있잖아요. 손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엄청나게 맞았거든요. 아니요 때리진 않았고요. 아니 제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성훈이가 계속 손을 드는 거예요. 네. 왜 그냥 궁금하고 막 하고 싶고 막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성훈이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예 그래서 방송에 방해되는 얘기들이 좀 많아서 다 그래서, 나가서 그랬죠. 그래서 때렸어요. 아니 때리진 않고 성훈아.
자꾸 이렇게 손들면 안 돼요. 성훈아 이랬는데 여기 엉덩이였구만. 여기 엉덩이였구만. 아니. 이 소리에 성훈아, 애들이 성훈아 엉덩이였구만. 이 소리에 애들이 때리는 거라서. 아, 아니 괜찮아요. 손드는 게 왜 성훈이 뭐. 표정은 지금 되게 억울한 표정인데요. 그럼 맞았는데 뭐 시옥은 왜 손들었어요? 왜냐 그런데 돈 뺏어가는 거요.